무서워. 지금 소변 볼 거야? 움직여볼래? 움직여보자. 이걸 잡고, 한쪽은 이걸 잡고. 나 배 아픈 것도 있지만. 응, 알아. 천천히, 천천히. 아, 배 아파. 조금만 있어, 이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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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천천히. 나와봐. 좀비 나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옳지 옳지. V 하고 돌아봐줘. 미안해. 어지러워. 어지럽지. 생명 하나 탄생시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다. 야, 맞지? 아니 아까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쭈빵인가 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쳐다봤거든. 근데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중에 와서 알려주시더라고. 쭈빵이었다. 모르겠어. 문제가 맞지? 쭈빵이 왔죠요. 아이고 내 아이고 아기 본다고 일어나니. 어미 마음이 어때? 50이네. 저기 써있다. 여기 앱솔루트 광고 같다. 아유 귀여워. 귀가 만질 거. 귀일 거 같아. 뭔 소리야? 여기 만져보고 싶어. 만져보고 혹돔 혹 같아. 아 무슨 혹돔이야. 진짜 너무 부드럽다. 귀가 어떻게 이렇게 있어. 거의 커. 어쩌냐? 야 김은혜씨 드디어 식사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은 간장이랑 간장? 간장을 줄 수 있을까? 아니잖아. 돈팀이네. 그래 간장 주는데 미음 맛있는 냄새나. 나 아무 냄새 안 나는데? 그냥 천천히 먹어. 갑자기 먹으면 얼마 만에 식사인가요? 42시간인가요? 네. 와, 애기 낳기 이렇게 힘들어요. 수저밖에 없네. 수저만 필요한데? 웃기지 말아 줄래. 아 미안해 미안해. 맛있어? 응. 이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다행이다. 난 이거 먹을게 은혜야. 아 맛있겠다. 뭘 맛있어. 샐러드인데. 능구라 초밥. 뭔가 엄마들처럼 기름 남겨야 돼. 맛있었어? 응. 아 배 아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복대를 계속 차야 되고 은혜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팩으로 복대를 계속 눌러야 되고 피가 계속 나오고 무통주사를 달았는데 이거는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은혜는 막 메스 꺾고 토할 것 같고 이러서면 이래가지고 무통주사를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통제가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저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은혜가 실려올 때 깜짝 놀랐어. 진짜 침대에 이렇게 실려오는데 으악 진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트라우마였어. 아직도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여기 방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이 빨리 침대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은혜 여기 침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내 자세가 진짜 너무 록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얍삽이 새끼 같고 뭔가. 근데 여기서 내가 껴들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 되게 많이 한 6분이 오셨거든요. 내가 껴들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데 아니요 산모 침대요 이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알았죠. 거기서 카메라 집어 던지고 절로 가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들어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은혜가 너무 아파하는데 배 누르잖아요. 배 누르면 옆에는 말랑말랑한데 가운데는 그 자궁이 팽창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딱해요. 그 부분을 세게 누르시더라고요 간호사 자궁이 선생님이. 자궁이 원래 계란만한데 100배가 커져가지고 명치까지 자궁이 올라오잖아. 그걸 눌러줘야 되는 거야.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를 눌렀는데 딱딱하니까 은혜가 이렇게 하면서 그 간호사 선생님 팔을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거 보세요 지금 산모 아파하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위에서 막 누르는데 막 울면서 오빠 제발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만해야지 해야지 그래야 낫지. 그러다가 이제 저거 무통주사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은혜가 괜찮아지시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하면서 막 울면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었는데 그때도 약에 사실은 취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점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팠어. 아픈 것만 기억나고? 어. 그래서 둘째 가질 거야? 아니. 뭐 이모들한테 가면 아 저는 하나보다 둘 낫겠습니다. 너 입이 왜 그 지랄이야? 아 이제 광고가 나올 거 같아. 광고하러 가자. 광고할 땐 따당. 들어가고 광고 끼고 아직 배 주방 있는 거 같지 않아? 있어 이거 봐봐 배가 나와있어. 광고가 근데 진짜 빨리 나왔어. 원래 내일 나오려나. 원래 너 맨날 방구 끼니까 연습 잘해놨어 맞지? 맞아. 어때 근데 주팡이? 어떤 기분이 들어? 난 되게 묘했어. 묘해 뭐야.
나는 진짜 되게 묘했어. 뭔가 저는 애기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지나가다 애기 보면 막 그렇게 귀엽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 근데 어제 쭈팡이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하더라고. 진짜로 쭈팡이 냄새를 아까 맡아봤는데 냄새 왜 계속 맡아. 무슨 냄새코 자식. 냄새 패티시자 애기 냄새까지. 쭈팡이 그죠? 진짜 분유 이런 거 냄새가 너무 귀엽지. 애기 냄새 따뜻한 냄새가 나서 너무 신기했어. 엄청, 쭈팡이 오면 냄새 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킁킁킁킁 하겠네. 쭈팡이 여기 두고. 쭈팡이 그래서 아까 좀 인상 찌그리던데. 어휴 잘한다. 어휴 이거 없이 이제 걷네. 아유 이봐 아유 이뻐. 이제 쭈팡이 온다 은혜야 이제. 계속 자고 있네. 쭈팡아 눈에 마카롱 있네? 응. 나 한번 들어볼게 은혜. 이게 또 귀엽지? 응. 쭈팡 써있는 거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상만아 아니야. 지금 얘 좀 예민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온다 온다 온다. 아니야. 쭈팡아. 와. 잘하지? 쭈팡 아빠. 진짜 신기한 냄새 나. 애기 냄새? 따뜻한 냄새 나 뭔가. 미안해 쭈팡이. 쭈팡아. 상만아. 상만. 상만이 좋아나 봐. 이거 어떻게 알고 울라 그러지? 아빠 인중 냄새 나니까. 보고 있어 혹시? 네 머리카락 닿는 것 같은데? 이제 라온이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온아 빨리 커서 아빠랑 헤로질에서 군수 먹자. 안 돼요. 너가 분량 좀 채워. 인중이 나갔대. 싫대. 아니라고. 인중 나갔다 이거 바로. 이렇게 인중 길면 너 수염 길러라. 아빠 이제 가자. 내일 또 보자. 안녕. 너 좀 진통제 놔달라고 할까? 아니 참아볼래. 참을 수 있겠어? 지치 기운도 계속 막 올라와서 막 넣으면 또 여기가 또 냄새가 토할 것 같아. 아. 쭈팡이 보면 힘 날까? 사진 볼게. 귀여워. 메기 같아. 지금 배 안 아픈 것 같은데? 아. 엄마의 힘이네. 귀여워. 드디어 먹는구만. 죽이 미움이랑 똑같은 그 기운. 그렇지. 오! 야, 돼지고기다. 너 김치일 줄 알았지. 맛있어? 닭죽 맛이야. 맛있었어? 응, 근데 오늘 점심에 쏘겠다가 밥 먹어. 오, 소리 질러. 여기 지금 상처 부위가 벌어졌대. 손에 맞은 수액이 흘러가지고 주사위가. 간호사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프면 그래도 좀 아픈 쪽을 조금 해야 되는데. 했어. 너 이렇게 하자. 고개 돌려가지고 말고 소리 좀 내야 되네. 아 막혔어.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하지 마. 혹시 과자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밥 나오니까요. 오늘까지는 병원에서 드리는 대로 드시고 네. 내일 드시는데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씩. 네. 커피는요? 커피는 아직 수유도 안 하긴 하니까 임신 중에도 원래 아메리카노 한 잔은 됐잖아. 연하게 하나. 네. 그렇게 되니까 커피까지는 드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어. 오 너 그거 할 수 있겠다. 커피 수혈. 와 은혜 아빠 맞다. 열지마. 열지마. 이거 열고 너의 찐 반응을 봐야겠어. 식사 왔습니다. 내가 열. 네가 열어. 그 옆에 야라. 지금 미역국 맛있겠지? 어. 진리대로 먹겠지만 지금 엄청 냄새 미쳤는데? 다 열어봐. 뭐야 다 열어봐. 우와 너 오이 좋아하잖아. 우와 김치 주네. 백김치 그래도. 오! 오 빨간색도 주네? 아직 수유 안 이게 뭐야? 헤이준 치킨 샐러드가 나와? 얼른 먹어요. 난 배달 시켰어. 자 드디어. 아 진짜 맛있어. 은혜가 진짜 맛있으면 속삭이거든요. 느릿느릿한 게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걸 표현해 주네. 맛있어? 아껴 먹어야 돼. 아이고 은혜 씨 제껴 왔네요. 사다 먹어 이거. 우유. 어우. 약간 미치겠는가? 아니 너 이제 밥 먹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너무 안 했지 마. 초메르. 나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도 시켰어. 저 은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만 시키고 있어요. 그때 보면 저한테는 먹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 먹고 찍을게요. 라삭 라삭. 핥았네 핥았어. 어머니한테 연락 왔다.
유해해? 어. 무해한 게 아니라. 아, 무해해. 유해해가 그건데서 나한테 좋은. 아니지, 아니지. 넌 방금. 길길. 뭐라셔? 뚜빵이가 훤칠하게 다 잘생겼지만 특히 눈썹이 너무 멋있게 잘생겼. 엄마한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 도치맘이거든. 나보고 누구 닮았다고 한 줄 알지? 말하지 마 어머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김 우 아 졸라 배 아파. 빈 누나랑 엄마랑 TV 보고 있다가 엄마가 그랬대. 김우빈 님이 TV에 나왔는데 어머 쟤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누나가 거기서 완전 얼굴 상기돼가지고 엄마 어디 가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진짜 엄마 얼굴에 똥칠하는 거라고. 은혜가 지금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웃어요. 어떻게 웃냐면 소리 내서 웃으면 배가 아프니까. 답장 두 줄로 끝내. 한 줄로 끝냈는데 오키. 어, 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모자이크 때문에 지금 다리 끝이 저렇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저 웃고 있는 거예요. 주파이 맘마 먹었어? 오늘도 좋은 냄새나. 그럼 맡아야지. 뭔가 쌀 냄새나. 뭔지 알아? 쌀? 어, 쌀이랑 섬유유연제랑 섞이는. 귀여워. 주파 눈 좀 떠봐. 너 깨우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눈 꼽고. 눈 뜰 것 같아. 오, 쭈빵. 아유, 눈 떠, 눈 떠. 아유. 쭈빵. 어, 웃는다. 어, 입술 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귀여워. 밥 먹고 와서? 어, 눈 떴어. 쌍꺼풀 있어. 쭈빵아. 쭈빵이 쌍꺼풀 있네. 엄마 닮았네. 엄마 쌍꺼풀 있어? 나 속쌍꺼풀. 나도 있는데. 닮았어? 수달 같이 생겼어. 넌 물개고 얜 수달이야. 우리는 동물 집안. 저게 우리 아빠라니. 인생 군소. 3일차 쓰다. 써. 인생 3일차. 아빠가 군소다. 이보다 몇 시까지 갔다 와? 오래 갔다 오면 안 되지. 알아. 은혜가 자유시간 준대요. 사실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라.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이야. 웃고 있는 거 봐. 잠시 자유. 여러분 사실 지금 자유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밖에 살 게 있고 저금 코인노래방도 할 게 있고 쇼핑 같은 것도 할 게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가는 거 왜 구라요 여러분. 이것도 다 구라예요. 발톱깎이 같은 거 사러 가는 거예요. 아유 강릉 좋네. 양양입에서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 여러분 놀러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코인노래방 어디있지? 구라예요? 아, 아이고 저게 뭐야. 어 나도 모르게 걷고 있네 리바. 잠깐 들어가도 올게요. 나도 모르게 여기 와있네 리바. 빨리 들어갈게요 그냥. 은혜한테 개운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싸고 그냥 나왔습니다. 은혜 만나러 갈게요. 여보 나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밖에 더워서 힘들었어. 얼마나 재밌게 놀. 그냥 산책했어. 뭘 주워라. 어, 놀이터 뛰어다. 에이 놀이터를 왜 뛰어다녀. 밥 맛있게 먹어 얼른. 뭐야? 보자. 미역국. 우와 나도 시켜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 오늘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 항생제 하나 맞을 거 있는데 그거 맞기 전에 항생제 검사를 하는데 근데 바뀌어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가 너무 아파서 무섭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맞았을 때 소변줄 끼는 것보다 훨씬 아프대요. 아. 소변줄 끼는 게 어떻게 끼냐면은 남자들도 맹장 수술 같은 거 하면 소변줄 끼거든요. 근데 그 남자 그 요도의 그 코스 관리야. 나 못해. 힘을 빼고서 받았는데 아 그래도 싫은데 항생제는 내 팔을 불러 지지는 좋았어. 그거 어떻게 오늘 이따 8, 9시 한다는데 널 어땠어? 이 살을 떠서 하는 거래.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이따가 8시 항생제 맞는 거 찍어볼게요. 와 뒤집어했다. 여러분 표정 안 보이죠? 진짜 뒤집어했어요. 여보 나중에 쭈빵이가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야! 야! 엄마 이거 봐봐. 야! 그럼 야! 야 이거 봐! 봤어 봤어. 하지마. 그렇게 안 귀여워. 야 이리 빨리 가! 군소리가! 우리 아빠 같은 새끼! 너 저 팰 거야. 너 따라하는 거야. 토르 내가 8시까지 2분 남았어. 아 나 무서워. 너 이제 일로. 너 진짜 와.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엄청 걱정하지 은혜야. 야! 아씨. 아, 나 너무 무서워. 따끔 움직이지 마세요. 아! 아이고 너무 아파? 네. 고생했어. 이제 쭈빵이 앞이라서 우리 아픈 거 참아야 돼. 왜? 그게 부모거든. 쭈빵아 이게 아빠랑 소리 지르자. 야! 야 이랬다. 아빠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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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귀여워. 뺐네 이제. 아이고 너무 아팠겠다 진짜. 여기 계속 이거 3일 동안 눌려 있었던 거 아니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니 왜 고생. 아니 고생 왜 고생했는데 싸도. 엄마야 쭈빵아 네 눈이 길어 맞지?
진짜 너야 그냥. 인스타 올렸거든요. 또 다 은혜님 닮아서 다행이라고. 이 리발레끼들. 구라요. 죄송해요. 그 다행이야. 자, 그럼 이제 외래 진료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초음파를 한 번도 못 나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없는데 왜 초음파를? 내 장기가 있잖아. 아, 장기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 진료 한번 보러 가볼게요. 아직 별로 못 봤죠? 봤어요. 별로 봤어요? 깨끗하네요. 혈관 측벽이 없고 자궁 수축도 좋고.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대. 아주 깔끔하고. 그래서 조리원 원래 7박 8일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4박 5일 만에 끝낼 것 같습니다. 허허. 내일 모레 조리원 간다 우리. 여보 어떡해. 왜? 내가 방금 밖에 나갔거든. 오늘 두고 수술하러 오셨나봐. 어떡해. 나도 보러. 아니 뭘 봐. 울 때가 갈 거야. 남자 혼자 앉아있어. 3일 전에 나갔대. 이제 우실 거야. 어떡해. 어떡해. 여기 태어났다. 어? 그런가 봐. 어떡해. 너무 감동적이다. 봐봐 아버님 방송.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울고 계시겠다. 진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분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기분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떻게 애기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은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가 강릉이에요. 근데 제가 양양 살잖아요. 그래서 대략 1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가서 애들 밥도 주고 집에서 좀 싸울 거 싸우고 다시 여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한테 작별 인사. 아니 잠깐 인사를 할게요. 방에 아빠 목소리 록같아? 아빠 갔다 올게. 아 어제는 그냥 강릉 마시려가지고 별 생각 안 드는데 지금 몇 시간 후가 나가 있어야 되니까 혼자 있을 은혜 생각에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빨리 갔다 오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저 하늘이 날아가도 놀라지. 집 도착! 너무 좋고, 안 좋고. 빨래를 입원실에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자 애들 밥 주고 먹어. 어우 우리 말리기 천천히 먹어. 사과적게 먹지 말고. 정말 다행히도 지금 제가 키운 애들은 건강하게 아직 잘 있습니다. 눈 감기는 이 쫄보래끼. 아니 은혜가 이거 코끼리 인형을 가져와 달라고 해가지고 참 웃긴 게 은혜가 인형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만 31, 32인가 어쨌든 아줌마거든요. 자 그래서 인형 챙기고 나머지 수건이나 이런 잡다한 것들 있죠, 필요한 것들 챙겨서 제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들어 방에서 갔다 갈까? 정신 차려라 구라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악플 달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들 아주 팔자가 좋네. 아주 그냥 개판을 해놨구만. 저기서 저러고 저 자고 있어. 저런 저 개렉 아니 묘래끼. 저렇게 나가서 깨워볼게요. 야 저기 대야에 밥이 아직 많네. 은혜가 밥 주러 가면 돼. 안 줘도 되겠다. 아 불리바 너 있었어? 아이고 집을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개판을 쳐놨어. 야 잔디. 야 이 씨비야 미친놈아 미안해. 아 이 묘래끼 저거 이래서 난리였구만. 누가 또 건드렸구만 이거. 나처럼 뭐야 저래끼들 가려니까 저거 뭐야 갑자기 밥 처먹는다고 둘이? 아씨 갈라고 처음 열었는데 밥 주고 가겠다. 얘네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갑자기 저렇게 밥을 일어나서 먹을 애들이 아닌데 밥을 조금 더 주고 갈게요. 많이 처먹어라. 끝인가요 후회만 남은 외출. 여보 강아지 인형 가져올라 했거든? 근데 창만 침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방금 쭈팡이 혈액형 나왔는데 A형이랍니다. 아 저랑 은혜랑 둘 다 A형이거든요. 정말 휴. 다행입니다 여러분. 휴 휴라는 말은 옆집 남자? 옆집 아저씨 닮았던데 주방이? 첫 수유. 신기하다. 쉬었다 먹었다 쉬었다 먹었다 하네. 쉬지. 그리고 나는 그냥 에 하면 내가 물려줘야 되는 줄 알거든. 응. 지가 먹고 싶으니까 아 하고 달려들어. 맞아. 아까 내 젖도 그랬지. 오 나 신기했어. 봤지? 이렇게 다 달려들 줄은 몰랐어. 신기해. 쉬고 있어. 쉬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 무슨 육아 체험하러 온 것 같아 그냥. 우리 애기 안 같대. 다 먹으면 지가 혀로 민대요. 아 이게 또 신기해. 본능인 그래. 거지. 어? 밀어내. 밀어냈어. 다 있으쳐봐. 여기 밑에를 이렇게 톡톡톡 치면 먹고 싶으면 입을 벌린다. 저기요. 톡톡톡. Build a snowman. 어? 인상 쓰는데? 너 그냥 궁금하지. 여보 이게 맞아? 얘 표정이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슈팡아 너 괜찮아? 좀 내려볼까? 어 그러니까 좀 내리는 거 같아. 표정이 제정신이 아닌데 이것도 어렵지 세우기가. 몸을 세워야 돼. 아 미안해 엄마 아빠 서툴러서 처음이야. 인상 즉살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자면 안 돼. 드럼해야 잘 드럼해. 아 나야 나 드럼해 얼른. 힘주고 있어야죠. 힘든 것 같아. 아 여기서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겠다 맞지? 응.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처음이어서요. 죄송해요. 아니 유튜브를 봐도 모르겠어. 그지. 엉덩이에 일단 버치긴 했는데. 얼굴 꾸겨졌어. 안 닮았어 나는? 닮았어. 여러분 쥬팡이는 갔고 은혜는 지금 전몸살이 날 것 같거든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리 이거 부은 거 보세요. 은혜 다리가 원래 이렇지 않고 여기 다 막 뼈 보이고 했는데 아 지금 다리도 엄청 많이 붓고 이 출산의 고통이 끝나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배를 찧어서 배가 아픈 게 좀 괜찮아지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다리가 엄청 붓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조물주가 개록같이 맞는 걸까 은혜야. 너무 힘들지? 그 와중에 또 애기 봐야 돼 맞지? 너무 힘든 것 같아. 어? 나 이거 뭐 낫지? 갑자기 내 머리가 왜 걔 미친놈인데 여보나? 어? 이마를 확 좀 깨고 싶어. 이제 이틀 남았다 알지 은혜야? 나 내일 모레 나 내일 모리면 집에 가 나는.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아니 걱정된다는 거지. 지금 표정 안 보여? 아이씨 아이씨 얼굴 괴롭겠네. 여러분 잘 자요. 은혜는 지금 모유 수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이게. 가슴이 너무 부으니까. 그리고 먹다가 이제 모유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초유다 보니까. 쥬팡이가 엄청 짜증내네 맞지? 그래도 참았지. 아 엄청 아파. 근데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 빠진대요. 가슴에 엄청 딱딱한 그런 게 지금 있는데 모유를 안 빼주면은 굳어가지고 전몸살이 난다고 해요. 근데 그 전몸살이 진짜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쥬팡이가 너무 먹을 때 저돌적이어가지고 나는 그냥 입 먹여주면 이렇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먹으러 가는 게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이 먹을 때 여기서 인중이 너무 귀여워요. 수염 많이 났다. 이제. 슬슬 이제 돌아오자 다시 괴로 같은 얼굴에서 조금 이제 잘생긴 얼굴이 보이네. 죄송해요. 그 무슨 소리? 햄버거 처음 먹지? 처음 먹지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맞아. 햄버거 처음 먹지? 아. 야 괜찮아? 왜 이렇게 웃겨? 뭐가 재밌어? 아빠 씨부라. 제가 장난쳤거든요. 뭐 했냐면은 그네가 옆으로 눕고 일어나고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쬐으니까 근데 그냥 배에 힘 안 들어갔어. 그 일어날 때 저 다리 찌려. 웃지 마 참아. 참아. 다리 있지? 요거를 이렇게 받쳐. 다리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 뭐야? 너 지금. 저거 나 눈만 보여줘. 아, 너 지금. 왜? 어떻게 이제 좀 웃기고 싶어, 너. 아, 나 진짜 배 아파. 너가 웃기잖아, 배 아플 때. 그래서 웃는 게 그게 개웃기거든. 너 어디 하느라? 옛날에는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 지금 어떻게 하느라? 또 웃는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내일이면은 벌써 이제 입원 끝나고 조리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촬영을 또 해야 되니까 월화수목은 집에 가고 금토일 은혜랑 같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발도 지금 많이 부었어요. 은혜가 원래 진짜 다리 미인인데 거의 테디베어예요. 와 물도 빨갛대. 와 그리고 여기 마사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 이 월급에서 나가는 거니까. 바로 망가빼서 조지러운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게 있어요. 통곡의 마사지라고. 지금 아프잖아요 가슴이. 그게 딱딱해. 이 가슴이 되게 단단해졌는데. 단단이 아니라 진짜 막 돌같이 붓는. 아 이게 뭐라 말하지. 이렇게 말해도 돼. 가슴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잡고 남편이 마사지 이렇게 하려고 이 가슴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돌 하루방 머리 무슨 더져가지고. 아니 무슨 아 미안해. 아 가슴 아파. 배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빨리 빨리 쉬지 마. 아 알았어. 뭔가 진짜 돌 하루방 대가리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정도로 딱딱해요 진짜. 너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마사지를 여기서 받아야 돼요 조리원에서. 그게 뭐냐면 이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통곡
통곡에 마사지를 해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눈물 막 통곡을 한대요. 막 받으면서 받아야 돼. 근데 은혜야, 은혜 근데 아픈 거 잘 참았거든요. 근데 지방적이하고 그 아픔이 자기도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못하고 그 다음부터 아픈 게 뭐 그 항생제 주잖아, 아프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걱정하고 원래 막 아픈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가 이렇게 겁이 생긴 거야. 내일 이제 조리원하고 저는 집에 가거든요. 이제 영상 찍고 해야 되니까. 그때 조리원 생활 있죠? 조리원 생활은 은혜가 혼자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한테 고프로를 하나 주고 가가지고 은혜가 2주 동안 은혜 혼자 찍는 최초의 브이로그를 근데 말이 찍어서. 없을 거예요 아마. 아, 말 많이 해. 나레이션을 나중에 얘가 아니 무슨 나레이션이야. 내가 나레이션 너도 넣어야지. 완전 너야. 금토일 오잖아. 그때는 이제 나랑 같이 함께 하는 거고. 아니 부담 주지. 아니야 부담 아니야. 근데 말은 조금만 해줘. 말은 한번 해봐 혼자 지금 연습. 쭈파니 됐다. 마사지 그냥 차라리 은혜야 통곡에 마사지 말할 때 소리 지르는 거 너 그거 어떻게 괜찮아? 그래서 내일 일단 조리원으로 가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자라고 다 나왔지 이제? 어 미안해. 아 이거는 나 지금 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슴이잖아. 이건 노예 아니야 근데 은혜야? 너가 너 뒤통수를 너무 그렇게 친 거 아니야? 여러분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제 조리원으로 옮기는데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은혜 혼자 조리원에 가게 됐어요. 잘할 수 있지? 아니 할 수 있어. 너는 너 좋아 보인다. 아니야 나 너한테 퐁 해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왜 내가 널 몰라? 웃으면서 말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은혜야. 입꼬리 올라가. 자 그래서 은혜한테 전달할 게 있습니다. 조리원 브이로그를 부탁해. 2주 동안 요걸로 찍으면 돼. 나는 용밖에 안 할 거야. 분명히 얘기해. 아니야. 소리만 질러 그럼. 마사지 받으러 가요 여러분 하고 검은 화면에 그냥 이야. 잡지 마라. 이걸로 잘 부탁해. 자 그래서 이 다다음 영상에는 아마 은혜 혼자 하는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안 정말 은혜가 많이 버텨줘가지고 너무 싫어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